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꿀타래 만들기 재도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냐? 저번에 쫀쫀이로 해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계획을 바꿨어요. 마이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쮸로 우선 하나하나 좀 까줄게요. 마이쮸 먹어 안 돼요. 꿀타래로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자, 마이쮸로 한 9개 정도 제가 가져왔어요. 세 개 빼먹어도 모름 이러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벌써 세 명이다. 자,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까지 딱 놓고 전자레인지에 약 22초 정도 돌렸어요.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찐득해져요. 요렇게 뭉쳐줍니다. 요거를 너무 녹으면 안 돼. 저번에 내가 너무 녹여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야. 다섯 거죠. 자, 보이시죠? 요런 느낌이 됐으면 꼼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쪼물딱쪼물딱 해줘요. 은근 힘드네요. 차륵 알지? 차륵. 차륵 합치듯이. 이 반죽이 중요해요, 여기선. 반죽이 중요한데,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깔끔하게 합쳐진 거. 이렇게 돌려서, 얘들아, 이제 거의 다 됐거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요. 보이죠? 이렇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럼 완성이에요. 반죽은 감자 전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잘 봐요. 도넛가 됐죠? 하위.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 얼굴만큼 도넛가 됐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감자 전분을 묻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묻히면 방 안에 난장판 돼서 엄마한테 혼나니까 묻혀주시고. 이게 왜 묻히냐면, 그러니까 서로 찐득찐득하게 되면 안 돼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로 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줄이 됐잖아요. 이렇게 다시 얼굴이 다시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자 전분을 또 한번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묻혀주고. 자, 다시 한번 팔자 만들었죠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꽈줘요. 이렇게 네 줄이 됐죠. 다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지금 256 256이지? 사실 몇인지 나도 정확히 몰라. 얘들아, 뒤질 것 같다. 무한 반복이다. 근데 이거 중노동이나 다름이 없네 얘들아. 이제 16,000. 그럼 나는 여기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2,000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이제는 32,860 이렇게 하잖아. 이제 끊어줘. 끊어줬어 얘들아. 완성. 이제 끊어줘. 자, 여러분들 성공을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꿀타리 하나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쭈로 솜사탕을 만든 것 같아. 그냥 기존 솜사탕보다는 덜 부드럽긴 한데 식감이 엄청 좋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씹는 맛이 조금 더 있는 솜사탕? 바봉!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